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 손가락 번호 어떻게 잘 외울 수 있는지 꿀팁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손가락 번호의 원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손가락 번호를 이렇게 눈썹 찌푸리면서 막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습하시면서 스스로 체득했던 방법들이 맞으시면 그대로 하시는데, 아 나는 손가락 번호 이렇게 일일이 보기가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이게 맞는지 막 매치가 안 되고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2개를 연습하면서 이런 규칙들이 있네 하면서 본 것들이 있거든요. 같이 나눠드릴게요. 먼저는 손가락 번호입니다. 다섯 손가락 펴면은 여기가 오른손, 여기가 왼손이에요. 그러면 엄지가 항상 1번이 됩니다. 1, 2, 3, 4, 5, 5, 4, 3, 2, 1.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이제 할 건데요. 스케일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진짜 꿀팁인데, 오른손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엄지에 주의해주시면 되고, 내려갈 때 3번, 4번에 주의해주시면 돼요. 계속 3, 4, 3, 4, 3, 4 이러면서 내려가거든요. 왼손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라갈 때 3, 4, 3, 4 번갈아 가면서 내려갈 때는 엄지에 주의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리는 타이밍인데요. 내가 어떨 때 손가락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떨 때 손가락을 돌려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스케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제일 쉬운 C 스케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도레미 그리고 파솔라시도 이렇게 끊는 거예요. 도레미랑 파솔라시도. 왜냐면은 도레미 파까지 치고서 솔로 올라가려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도레미파 솔까지 친다면 아예 넘어갈 수 있는 손가락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레미까지 치시고 엄지로 파를 가볍게 눌러주시고 파솔라시 도까지 칠 수가 있는 건데, 도레미 파솔라시 하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도에서 또 돌려주는 거예요. 옥타브가 그대로 올라왔죠? 도랑 파에서 계속 엄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스케일 같은 경우는 5에서 바꾸고 8에서 바꾸고 뭘로? 1번으로 엄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행할 때 도까지 왔잖아요. 마무리를 5번으로 지었어요. 내려갈 때는 도, 시, 라, 솔, 파까지 내려왔는데 미레도까지 3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3번으로 미레도 바꿔주시면 되고, 또 도에서 파까지는 4개 남았으니까 4번 손가락으로 시, 라, 솔, 파 누르시고 엄지가. 근데 내려갈 때는 내가 몇 개 건반이 남았는지를 보면서 도, 시, 라, 솔, 파 이제 없네, 몇 개가 남았지, 미래도까지 3개가 남았네, 미래도 3번, 도에서부터 파까지 시, 라, 솔, 파 4개 남았으니까 4번 손가락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을 따로따로 연습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C 스케일 왼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번으로 눌러줍니다. 도, 레, 미, 파, 솔까지 왔죠? 근데 라시도까지 3개 남았으니까 3번으로 라시도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도레미파솔 해야 되죠? 레미파솔이 4개니까 4번으로 레미파솔 남았으니까 3번으로 라시도. 내려올 때는 도 눌렀죠? 이런 규칙으로 시작을 하는데요.